당신을 지원하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기술력으로요. 아, 잘해주셨어요. 사실 이대로 클로저들이 한 명도 소집에 응하지 않는 게 아닐까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저는 믿었어요. 당신이라면 꼭 와줄 거라고 말이죠. 정말 와줘서 고마워요, 하피 씨. 고마워하실 건 없어요. 그저 호기심이 생겨서 와봤을 뿐이니까. 그럼 상황을 설명해 주실래요? 대체 어떤 난장판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좋아요. 제가 상황 설명을 해드리죠. 지금으로부터 며칠 전이었어요. 한창 재건 사업이 진행 중이던 구루의 지하에서 기괴한 형태의 석조물 하나가 발굴되었어요. 외부 차원의 암석으로 만들어졌고 제일 위상력을 뿜어내는 석조물이 말이죠. 유니온의 연구팀이 그 석조물을 분석한 결과 석조물 내부에서 차원종 반응이 감지됐어요. 이에 연구팀은 차원종의 의식을 읽을 수 있는 오세린 요원에게 석조물 내부에 있는 차원종의 정체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했죠. 이윽고 오세린 요원은 석조물에 깃든 차원종의 정체를 어느 정도 파악해 주셨어요. 티어매트라고 명명된 그 차원종은 강력한 정신장악 능력을 가진 차원종으로 자신의 남매뻘에 해당하는 다른 차원종과 함께 외부 차원에서 내란을 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란에 실패해서 육체가 사멸해버렸죠. 하지만 워낙 강력한 차원종이었기에 의식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른 차원종들은 그 차원종의 의식을 특수한 봉인석에 봉인한 뒤 지난 차원 전쟁 때 우리 차원에 유폐시켜버린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차원종이 풀려나는 일이 생겨도 자기들의 차원에 피해를 주지 못하게끔 말이에요. 그 말은 마치 조만간 그 위험한 차원종이 풀려날 거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군요. 정말로 그런 건가요? 오세린 요원은 그렇게 보고 있더군요. 오세린 요원은 봉인석의 내구도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봉인석이 깨지고 티어매트의 의식이 풀려날 거라더군요. 그리고 풀려난 티어매트가 강력한 정신장악 능력으로 인간들의 정신을 장악할 계획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유니온 본부는 오세린 요원의 의견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연구를 위한 기본적인 기자재와 이 허름한 대책실을 마련해 준 게 고작이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클로저들도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세린 요원을 믿어요. 그녀도 그녀가 가진 능력도요. 그래서 그녀와 함께 티어매트가 풀려나는 걸 막기로 했어요. 티어매트를 막을 방법은 오세린 요원이 알고 있을 거예요. 오세린 요원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티어매트의 부활을 막아주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 연구하겠어요. 계속.